자, 우리 629페이지 4호번을 좀 묶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계약금이 있죠, 그죠? 계약금. 계약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해야 되죠? 네, 이걸 계약금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금도 계약이에요. 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합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을 우리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요물 계약의 반대말은 뭐죠? 낙성 계약이죠. 그죠? 예.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물. 요물이 뭐야? 그러니까 여기 물이 뭐냐면 현물. 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 현물이 뭐 하되? 필요하되. 물건이 필요한 계약. 예.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고받고 해야 돼. 주고받고 해야 그게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계약금에 어떤 기능들이 있나 볼게요. 계약금은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 증약금, 두 번째 위약금, 세 번째가 해약금.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해약금이 중요하고요. 내용은 좀 하나씩 볼게요. 모든 계약금은 다 뭐다? 증약금이다. 증약금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야? 계약서. 근데 계약서를 돈 없이 쓰면 얼마든지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뭐야? 계약금을 주고 받았는지. 이걸 보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은 모든 계약금은 무슨 기능을 한다고?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을 한대. 그러면 위약금은 뭐냐? 예, 요 얘기 잠깐 해볼 건데, 이미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배워봤죠? 전속중개계약에서, 전속중개계약은 한 명한테만 의뢰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다른 개공한테 의뢰해서 거래하면 뭘 줘야지? 위약금. 몇 퍼센트를 줘야 되지? 원래 주기로 한 보수의 100%. 그거는 특약이, 약정이 있을 때야, 없을 때야? 아니, 잘 생각해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특약이 뭐할 때? 있을 때. 예, 이거를, 즉, 이 계약금만큼에 대해서 이걸 위약금으로 하자라는 뭐가 있을 때?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되는 거야. 뭘 어떻게 이제 위반을 했대? 그럼 내가 이거 안 돌려주고 갖는다? 이런 약정을 했을 때. 예, 그걸 위약금이라고 하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특약이 없는데 계약금을 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대개는 이런 경우가 거의 99%야. 그러면 특약이 없을 때는 뭘로 추정? 해약금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해약금이라는 게 뭐냐면 해약금에서 금자 떼고 해약이 뭐야? 해약. 우리 쉽게 표현하면 약정을 해제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약이 어떤 약정을 해제하는 거냐 이거야. 계약금 계약을? 아니, 여기서 이제 해약한다는 건뭘 깨갖대는 거야? 뭘 깨? 어떤 계약을? 이거를?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 계약을 깨갖대는 게 아니야. 주된 계약을. 그러니까 이 주된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을 처음부터 가능하게 했던 원인 계약 있잖아. 그걸 깨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된 계약에는 어떤 게 있어? 매매, 뭐, 교환, 임대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이 걸린 상태에서는 뭐를 깰수 있다는 거야. 매매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이런 걸깰수 있지. 그죠? 근데 깰때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런 거 배워봤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어떻게 깰수 있어? 포기하고. 포기한다는 게뭔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받은 계약금 나뭐할 테니까? 안 받을 테니까 너 그거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 대신 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거야. 그게 매매 계약을 깬다는 말이에요. 이해 되죠? 예. 그러면 받은 사람은요? 두 배를. 예. 왜두 배를 주는 거야? 야, 지난번에 내가 받은 돈은 돌려줄게. 그리고 내가 그만큼을 또 줄게. 왜? 해약금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서로가 동일한 금액의 손해를 보는 거야. 계약금을 포기했다 이러면 그만큼을 우리 손해 보는 거잖아.
근데 받은 사람은 그만큼은 돌려주고 그만큼에 대한 해약금을 또 주니까 서로 손해보는 돈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려운 개념인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이게 만약에 성립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중요해. 다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가 없대. 그러면 주된 계약을 마음대로 해약할 수가 없어. 네, 일단 이해됐죠? 그럼 이제 사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번 사례. 매도인과 매수인 을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대. 단락 끊고 질문. 매매 계약 성립, 불성립? 성립. 왜? 체결했으니까.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니까 일단 성립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7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합의했죠? 여기까지 질문. 계약금 계약 성립, 불성립? 계약금 계약. 불성립. 왜 불성립? 요물 계약이니까 합의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예. 다음 날 갑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달락 끊고, 하였으나 달락 끊고, 거기까지 계약금 계약 성립, 불성립? 왜 불성립? 송금 안 했으니까. 예.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 계약을 깰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이렇게 있어. 다음 날 안친 갑은 을에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이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꼭 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 꼭 내가 해약을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럼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 돈 줘야지. 자,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해약하려고 하는 거지? 갑이 을에게. 갑은 매도고 을은 매수이냐? 그럼 갑은 을에게 얼마를 송금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 7천. 원래 두 배를 줘야 되잖아. 1억 4천. 근데 여기서는 1억 4천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받은 게 없으니까. 7천만 원만 송금하고 계약을 깨는 거야. 반대로 상황을 바꿔볼게요. 을이 갑에게 계약을 해제하려고 해. 을이 갑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똑같이 7천만 원을 송금하고. 똑같이 7천만 원을 송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난 해제하는 거 싫으면 통장을 빨리 막아버려야 돼.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7천만 원씩 서로 송금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계약금의 기능이다. 그런데 4번 사례는 실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계약은 안 하거든. 그럼 어떤 계약을 주로 하냐면 5번과 같은 일이 더 많은데 한번 볼게요. 사례. 매도갑, 매수을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대. 그러면 일단 무슨 계약 성립? 매매 계약 성립.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당일 을에게 1천만 원을 교부하고 얼마를 줬죠? 1천만 원. 네, 합의는 얼마가 됐지? 1억 1천. 나머지 1억 남았죠? 다음 날 갑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달락 끊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계약금 계약 성립, 불성립? 합의가 얼마지? 1억 1천. 근데 얼마를 줬어요? 1천만 원. 성립됐어? 안 됐어. 불성립. 왜 불성립? 합의된 만큼을 줘야 된다니까? 그걸 요물 계약이라 그래. 그러면 일부만 지급이 된 거고, 쉽게 말하면 일부만 성립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전부에 대한 어떤 기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계약금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똑같이 다음 날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상환하고, 왜 얘는 2천만 원을 상환했을까요? 천만 원 받았으니까. 실제 실무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왜 할 수 없어? 합의된 만큼을 다 줘야지. 그걸 해약금조로 주는 거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얼마를 송금하고? 1억 2천을 송금하고. 왜 1억 2천? 천만 원은 받은 거 돌려주는 거고 1억 1천은 해약금을 주는 거야. 그죠? 1억 1천만큼의 해약금 합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합의 얼마를 송금하는 게 맞아? 1억 2천을 송금하고 해약할 수 있고요. 반대로 준 사람은 을은요. 천만 원 준 사람은 을은? 다음 날 깨고 싶으면 어떻게? 천만 원만 포기하면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얼마를 더 보내고 1억을 송금 더 하고 1억 천만 원만큼 맞춰준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을 성립시키고 해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자, 넘어가시고 물건에 관련된 주의사항. 물건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냐 이 얘기인데,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하나의 물건에는 권리가 몇 개? 하나. 이걸 뭐라 그러지?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만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토지 일부를 매매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일부 매매하면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지를 뭐 해야 돼?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을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 왜? 분할을 하는 순간 그건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돼버리니까 일부 매매는 안 되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일부 임대차는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일부를 거래할 수 있냐 이러면? 할 수 있어. 매매가 안 될 뿐이지. 일부의 거래, 임대차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 2번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가등기, 예, 부동산 매매,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인데 사례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소유의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줬답니다. 이런 가등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힌트 드리면 담보 이런 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담보 가등기. 1번 끝에다 써볼게요. 담보 가등기라고. 자, 2번 사례. 갑은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뭐 했다고? 매도하기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 그리고 가등기를 설정해 줬대요. 이런 가등기를 뭐라고 할까요? 응? 매매 가등기라는 말은 없는데 이거를 정식 명칭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 그래. 아니, 다 쓰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적어드릴 거니까 이걸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 그래.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줄여서 이걸 그냥 보전 가등기라 그래. 예. 그러면 1번은 뭐? 담보 가등기. 2번은 보전 가등기.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느낌으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중개하려고 하는 물건에 부동산에 담보 가등기가 있거나 보전 가등기가 있어. 어떤 게 위험할 것 같아요? 보전 가등기가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왜? 그건 돈으로 합의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 얼마 준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뭐는 좀 그래도 괜찮아? 담보 가등기. 왜 담보 가등기는 좀 괜찮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저당권하고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또 안 와서 그만큼만 갚으면 언제든지 가등기는 지울 수 있잖아. 근데 보전 가등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개공이 피해야 할 등기 1번 무슨 등기는 피해야 돼? 보전 가등기 피해야 돼. 그래서 말소를 시키고 거래하는 게 안전. 보전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 3번의 가처분 가압류인데 여기도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요거는 간단하게 먼저 하나 좀 보고 갈게요. 뭐를? 가압류라는 게 있고 아주 많이 나오죠.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전혀 달라요.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금전채권. 그래서 이제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개념을 가압류라고 그러고 그러면 가처분은 어떤 거냐면 금전채권 이외에 피보전 권리가 있고 그걸 보전하려고 가처분하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금전채권 이외의 피보전 권리가 뭐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뭐 이거밖에 없지 뭐. 그죠? 금전채권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처분권자는 원하는 게 돈이야 소유권이야? 소유권이라고. 그러면 느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개하려고 하는 물건에 가압류가 있거나 가처분이 있어. 어떤 게 위험해 보여? 얘가 훨씬 위험해 보이지. 그죠? 왜 위험해? 이 가처분권자가 원하는 건 소유권이니까 누가 만약에 승소하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내가 등기를 100번을 치든 1000번을 치든 그냥 직권말소야.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가압류는 괜찮아? 뭐 괜찮을 수 있어.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가압류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데 가처분은 굉장히 위험해.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 2번 등기가 뭐라고요? 가처분. 특히 어떤 가처분 위험할까요? 처분금지 가처분. 뭐 하지 말라는? 처분하지 말라는. 그 처분금지 가처분은 대개 이것 때문에 걸리거든요. 예, 이거. 처분금지 가처분. 아주 위험한 그런 등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공이 피해야 하는 등기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가등기?
보전가등기, 그 다음에 무슨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등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압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위험해요. 10억짜리 물건인데 가압류가 100억 걸려있어. 그런 건 위험한 거야. 예. 왜? 그건 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빼고. 자, 4번. 경매 중인 부동산 이렇게 나왔는데 경매 중인 부동산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경매 중이니까 좀 뭐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신중하게 해라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뒷장 가시고 마지막 5번에 보면 다가구 주택 임대차 중개하는 경우 있는데 거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요거는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사례 자 요런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자 다가구는 공동 단독 다가구 공동 단독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주인이 한 명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답변하면 주인이 한 명을 조금 고급스럽게 등기가 하나로 돼 있다. 훨씬 고급스럽잖아. 그죠? 네, 등기가 뭐로 돼 있다고? 하나로. 그러니까 구분으로 안 돼 있다는 거야. 집합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편의상 얘를 칸을 나눠서 쓰잖아요. 편의상 편을 나눠서 쓰지. 여기를 302호라고 해요. 그냥 편의상 쓰는 거야. 여기가 따로 등기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가구니까. 근데 여기를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 임차하려는 사람이 있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중개해 주려고 해. 그럼 우리는 이 사람한테 뭔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권리 관계에 대해서. 그지? 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의 등기부상의 권리 설명해 줘야 돼? 예, 왜? 얘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어? 다가구에.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권리가 어떤 게 걸릴 수 있냐니까? 저당권 같은 거. 걸릴 수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가등기. 이런 거 걸릴 수 있잖아. 그럼 그런 거 설명해 줘야 돼? 해줘야지. 너 뭐 이런 거 있으면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알려줘야지.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302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맞은편에 301호도 있을 거 아니야? 밑에. 지금 6가구가 살고 있단 말이야. 얘까지 포함하면. 그럼 나머지 5가구가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만지, 이 사람들이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있는데 왜? 그걸 이제 기존 임차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왜 설명해 줘야 될까요? 이유는 왜? 그러니까 이게요 다세대 같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거의 반대 이유야. 다세대는 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요만큼 등기가 따로 돼 있으니까 남의 집이나 마찬가지지.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건 왜 설명해야 되냐고. 돈을 못 받을 수 있어. 누가? 얘가. 누구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그 말은 다가구는 얘랑 얘가 한 물건에 있는 거니까 순위가 생긴다는 거야. 순위가. 그럼 얘네들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얘보다 얘가 뭐야? 선순위가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설명해 줘야지. 이해됐죠? 그러면 다가구만 그래? 다세대도 그래? 다가구만. 왜? 다세대는 다른 집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집만 설명하면 돼. 그런데 다가구는 나머지 전부 설명해야 돼. 그래서 다가구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다가구 중에서 한 90% 정도는 모두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 자, 왜 위험하냐면 다가구를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 사가지고 땅 사서 거기다 뭐 해가지고 대출 실행시켜서 뭐 해? 건물 지어. 그래가지고 뭐해? 세나. 뭐 전세도 놓고 월세도 놓고. 그러니까 거의 시세에 다 100% 육박해 있거나 넘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한두 집 정도는 괜찮은데 순위가 빠르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공들이 중개를 해줄 때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알려주고 가급적이면 뭘로 안 놓는 게 안전해. 전세로.
전세로 안 놓는 게 안전하고 전세 말고 뭐가 있어요? 월세. 예, 보증금을 조금 해놓고 월세로 돌리는 게 안전하다. 예, 그렇게 돌려주는 게 다가구는 가장 안전한 거래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638페이지 가실 건데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38페이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 두세 문제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주임법, 상임법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작년이라네요. 지난달에 1월 26일 날 상임법이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난달 1월 26일 날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책 만들어지고 나서 개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안 맞아요.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이 그런 거야. 근데 뭐가 안 맞냐면 내용으로 안 맞으면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 되는데 뭘로 안 맞냐면 숫자가 안 맞아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프린트를 좀 가지고 주임법, 상임법을 좀 강의를 할 거고 정확하게 어떤 게 개정이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책을 만약에 보실 분들은 아 그거는 개정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그것만 좀 바꿔놓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지금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의 숫자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교재하고 안 맞는다는 거야. 개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프린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주임법 2016년, 상임법 2018년 1월 26일 날 이제 개정이 돼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제 개정은 다 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표는요, 딱 봤을 때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느낌? 예, 네,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예? 네? 완벽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이거, 얼마 정도나 훌륭한 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주임법, 상임법 비교표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표예요. 이거보다 훌륭한 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허접한 표는 되게 많아. 허접한 거. 진짜. 근데 이렇게 완벽한 표는 처음이야. 예. 처음이죠? 예. 아주 완벽해. 여기에서 네 문제가 나온다고. 네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 다 외워야지, 전부 다. 완벽하게. 특히 어떤 거 위주로? 아니. 숫자 위주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숫자가 이번에 바뀌었다 그랬잖아. 이번에는 무조건 숫자를 낸다고. 그래서 숫자 위주로 좀 암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자주 갖고 다니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안 보인다고? 아, 안 보이시는 분은 이게 우리 여기 학원에 A3가 없는가 보더라고. 이게 원래 A3, 여기 맨 끝에 보면 A3라고 돼 있잖아요. A3가 뭐냐면 이거보다 좀 큰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거 깨끗한 종이로 한 장 좀 뽑아달라고 해가지고요. 여기가 A3가 있으면 좋긴 한데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복사집 같은 데 가면 200원 정도 주면 해줘 이거. 뭘로? A3. 이걸로 훨씬 큰 거 종이가 있다고. 그걸로 확대하면 훨씬 더 보기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저보다 연배가 더 위신가? 아니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안 보인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안경 쓰세요. 안경. 저 노안 안경 이런 거. 노안 안경이 뭐야? 얘 왜 이렇게 다초점 렌즈라고 위에는 이렇게 멀리 보는 거는 약간 없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게 있어. 아니 원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만 이렇게 그 조금 두껍게 들어가는 안경이 있어. 그 다초점 안경을 쓰시면 좀 잘 보일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일단 이제 그 비교표 되게 훌륭하다는 거 강조해 드렸고 제목에 보호법이라는 말 나오죠? 그 보호법에다 보호한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동그라미 하셔가지고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할까요? 임차인. 임차인을 보호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인지 저런 내용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누구에게 유리하게 돼 있을 것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주임법, 상임법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안 돼 있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굉장히 큰 기준 하나를 여러분 얻은 것이고요. 그런 거를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뭔 강행 규정이요? 편면적.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면적 강행 규정. 그러니까 한쪽에 유리하게. 또는 한쪽에 불리한 건 효력이 없는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보는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형 건물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때 주거형 건물이 등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허가도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만 보호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불법 건축물도 임차인이 있으면 보호해줘야 돼? 그럼요. 그건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따죠. 그리고 방이 세 칸짜리 집이 있는데 방 한 칸만 써도 보호해준대? 네. 해줘. 일부면 어때? 네? 네. 뭐 전부를 못 얻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일체 따지지 않아. 그러나 단 하나 주임법이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경우가 나 있는데 일시사용일 때는 보호하지 않아.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응? 예, 그게 아주 잘 나와 시험에. 그 우리 주택을 일시적으로 쓰는 수요가 있어? 언제? 있잖아. 있는데 언제? 그러니까 뭐 가령 일주일, 열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냐고 언제? 응? 깔세 말고 깔세는 상가에서 쓰는 말이고. 아니 깔세라는 말이 있어요. 깔세가 순 우리나라 말이야. 좋은 말이야. 예, 깔세. 까 나간다라는 세잖아. 그런 의미로 쓴 거죠? 예, 그런 말이 있어, 깔세가. 예, 그거 뭐, 그 심한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다니까. 예, 까 나가는 세. 다른 말로 사골세라고 그러기도 해요. 사그러드는 세. 예, 이걸 순 우리나라 말로 깔세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수요가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이 고장난 거야, 집에. 그 화장실 고치는데 일주일 걸린대. 뭐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살 거야? 예? 모텔. 요즘 그렇잖아. 애들이 막 한참 클 나이니까 좀 그렇잖아. 그러면 친정 엄마네 집 가서 사는 건 어때? 별로야. 왜냐면 시골이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를 얻었냐면 단기 임차를 해주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두 집 정도 그런 집이 있어. 이렇게 단기로 빌려주는 집. 근데 그런 집은 보증금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대신 월세가 조금 세. 그러니까 한 호텔에 한 두 배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루 자는데 한 뭐 한 30, 40만원? 뭐 이 정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뭐를 안 받고 빌려주는 거잖아. 보증금 없이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렇게 빌려주는 집이 있다고. 단기 임대차. 그럼 그런 집에 들어가 놓고, 나 2년 주장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예. 고개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외국인 적용 받아야 돼? 주임법?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주택을 뭐 할 수 있어요? 임차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나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외국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이런 거를 무슨 주의? 상호주의라 그래. 서로 보호해주는 게 맞죠. 법인은 원칙 비적용. 왜 원칙 비적용이냐면요. 법인이 우리 주택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법인이. 그러니까 원칙 적용하지 않는 게 맞아.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인이 세 개가 있대. 그러면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네. 예, 그거 채색하고 별표하겠습니다. 자, 보호받는 법인 세 개 뭐뭐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예, 이렇게 세 가지 법인은 보호받는 법인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그걸 한번 좀 제가 그 뭡니까 사례를 하나 드릴 건데 이거를 어디다가 좀 적어주시냐면 상단 여백에다 적어주셔도 좋고요. 나는 그런 거 뭐 적는 거 싫으시면 뒤에다 적으셔도 되고 편한 데다가 아무 데나 편한 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대신 꼭 적어놓으셔야 돼. 이게 되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사례 하나 드릴게요. 주택 임대인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있는데 임대인과 중소기업이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러면 얘가 임대인이니까
중소기업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임차인이 되겠지?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가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뭐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는 보호를 해줄 거냐면 이런 경우에요. 중소기업에 종업원 있을 거 아니에요? 종업원하고 중소기업하고 무슨 계약을 하지? 고용계약을 해. 이렇게 둘이. 예. 그리고 누가 들어가서 살아? 종업원이. 예. 얘가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이걸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대항요건을 갖춘다 그래. 그러면 살기는 누가 살아? 종업원이 사는 거야. 전입신고는 누가 하고? 얘가 전입신고를 못하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얘가 누가 전입신고해? 종업원이. 살기도 얘가 살아. 밥도 누가 해먹어? 종업원이.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대항요건을 갖추는 거야.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누구한테? 종업원한테, 중소기업한테.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얘가 대항요건을 갖춰주고 대항력은 누가 갖고? 중소기업이 갖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는 거야. 대항력을 갖추니까. 그러면 확정일자는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종업원이 아니면 중소기업이? 아니, 중소기업이. 얘가. 왜? 얘가 돈 내내니까. 임차인이니까. 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뭘 받아? 확정일자를. 누가 받는다고? 중소기업이. 얘가 받는 거야, 확정일자. 얘는 어디 가서 받아?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네, 여기서 받아야지. 하면 얘랑 얘랑 합쳐지면, 즉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합쳐지면 뭐가 생기냐면 우선 면제권이 생겨요. 누구한테? 중소기업에. 그러면 완벽하게 보호했네.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 면제권도 생겼잖아. 그럼 주임법, 상임법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두 개를 보호했잖아. 누구한테? 중소기업한테. 이해되셨죠? 예. 네. 이렇게 보호하는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물어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런 게 물어보거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자, 누가 직접 점유? 얘가. 직접 점유? 얘는? 간접 점유. 그러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를 연결해주는 매개고리가 있어야죠. 그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가 점유하는 거는 얘가 점유하는 거로 보려면 둘이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해? 점유? 네 자로? 연결해주는 관계를 뭐라 그래? 매개관계라고 하잖아. 에? 그렇지. 점유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가 뭐야? 요거. 고용계약. 그죠? 얘는 직접, 얘는 간접. 이거를 점유 매개관계라고 해. 그럼 종업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간다네? 퇴사한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못 나가게 잡고놓고. 왜냐면 얘가 나가면 계약력이 깨지니까. 수멸이잖아. 그러니까 못 나가게 잡아놓고 다른 종업원을 구해서 넣어야지. 그게 안 되면 등기하든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상가로 가는데 상가는 상가 건물 임대차여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럼 상가 건물이 뭐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반대로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상인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대항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택으로 말하면 뭐가 돼야 하는 거야? 전입신고가 돼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업자 등록이랑 전입이랑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영업용이어야 하는데 거기 영업용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이 건물에 우리 학원이 회사거든요. 네, 우리 학원 회사인데 우리 학원이 회사가 영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야. 상인법. 근데 이 건물에 교회 있나요? 만약 있다고 치고 거기 끝에다가 실질적으로 옆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 이런 건물에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거 영업이에요? 영업은 아니야? 영업 아니라서 교회는 상인법의 보호를 못 받아. 교회. 이런 건 어때? 동창회가 있대. 이 건물 맨 위에 동창회. 뭐 무슨 학교? 동창회. 이런 거 사업자 등록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이건 보호를 못 받아. 네, 이런 교회나 동창회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어때? 향후에. 안 돼. 그런 거. 영업을 해야 돼. 전면 적용 보증금의 범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상가에만 있는 개념인데요. 하단표 한번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서울 바로 밑에 얼마로 돼 있죠? 6억 천. 그거 채색해 주시고 별표 두 개 하고 요거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거고 요거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지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애우시라고. 예. 요게 요번에 바뀐 거야. 1월 26일 날. 그 오른쪽으로 다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라인에 서울이 6억 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전에 4억이었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 직전 거는. 그 라인이 싹 바뀐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그 표가 책에도 있다고 똑같이. 그럼 책에 있는 표랑 이 표랑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거를 우선하라고? 이 프린트를 우선하시라고.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러면 6억 천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 조그만한 글씨로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4번에 한번 가볼게요. 비고에 4번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해가지고 뭐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환산보증금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간단하게 적어놓을게요. 환산보증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순수보증금에다가 그죠? 순수보증금에다가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놓은 걸 환산보증금이라 그래. 그러면 이 식을 잘 보면 유심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중개보수 구하는 식하고 비슷하잖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중개보수 구할 때는 월세 곱하기 뭐 하거나 뭐 해야지? 100가 되거나 70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무조건 100. 네, 상가는 무조건 100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 하고 원래 보증금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환산 보증금이 되지. 그러면 구두 질문 하나 드릴게요. 2억에 월 400짜리가 있어. 상가야? 2억에 월 400. 그럼 환산 보증금 얼마? 6억이 되지. 그럼 6억이면 얼마 이내로 들어오죠?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6억 1000 이내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 보호 규정들 있죠? 그걸 다 적용한대. 다 적용한대.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려볼게. 3억에 400이래. 보증금 3억에 월 400. 그럼 환산보증 얼마예요? 7억. 7억이면 얼마 초과해? 6억 1000을 초과하잖아요. 6억 1000을 초과하지? 그러면 상임법의 보호 규정을 다 적용하지 않고 몇 개만, 일부만 적용해준대. 그렇게 일단 개념 잡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금 적용 범위가 얼마라고요? 6억 1000. 일단 이건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 6억 1000이라는 거. 다시 위에 올라가시면 이제 세 번째 점에 보면 보증금 초과 임대차도 일부 규정을 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한다. 그럼 여기서 보증금 초과라는 게 서울특별시 기준 얼마 초과할 때? 6억 1000 초과할 때도 일부 규정을 적용할 건데 거기 적용에다가 가로열어 주시고요. 어떤 걸 적용하냐면 예를 들자면 대항력 적용한대. 대항력 이런 대항력. 좀 이따 대항력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상가에서 상가 임차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도 적용한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 다음으로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금. 우리 보호제도가 있어요. 상가에만 있는 제도예요. 예, 이런 것들을 보호한대. 예,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요거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준 얼마 초과하더라도 6억 1000 초과하더라도 뭐는 보호된다고?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제도 이런 것들은 다 보호가 된대. 예, 근데 본질적인 건 다 보호가 되는데 나머지는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없어.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아. 얼마가 넘어가면 6억 1000 초과하면 예, 그런 개념. 그러면 질문 상가 임차인들은 얼마 이내로 들어오는 게 유리해. 6억 1000 이내로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4억이었는데 현실적으로 4억 원 이내로 들어오는 상가가 서울에 거의 없어. 예, 근데 6억 1000이니까 조금 그나마 좀 실물을 반영해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상임법 외국인 당연히 적용이 되고, 왜냐면 상호주의 때문에, 그리고 법인도 당연히 적용하는데, 그 법인 적용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대기업도 상임법 보호받는다, OX5. 대기업 포함, 이렇게 쓰세요. 예, 그럼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거 안 가려. 모든 법인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대항력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채색하시고, 별표도 3개 해주시고, 대항력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힘,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런 거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대항력이 뭐라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학원에 오셨는데 지금 앉아계신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9시쯤에 와가지고 앉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시쯤에 와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야. 왜? 자기가 어제 앉았다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학원에는 없어요? 아 있어? 그럼 제가 말을 잘못했네. 근데 그런 사람 있다니까? 있어. 자기가 어제 앉았다고 일어나라고 막 그런다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 사람. 시오치득이라고 해야지. 시오치득. 오래 앉았으니까. 근데 이게 시오치득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자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걸 뭐라고 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책상에 써놓은 거야. 아니 이름 써놓은 게 아니라 뭐 가령 우리 학원에는 없는데 경로석이라고 써놓은 거야. 다른 학원에 있어. 경로석. 노야할석에 한 세 줄 정도 경로석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 그래서 어르신들만 앉는 자리가 있다고. 그런 데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돼? 아 일어나야지. 왜? 약속이니까 아니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하면 등기가 돼 있는 경우야.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일어나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이 옛날 얘기긴 한데 한 7, 8년 전에 어느 학원인데 그 사람이 허리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허리가. 근데 학원에 오고는 싶은데 학원에 앉아 있으면 막 죽는 거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2시간만 지나면 해가지고 이 책상이랑 의자랑 사갖고 왔어 자기가. 진짜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맨 앞에다 놓으면 약간 높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뒤로 기대면 목까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의자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 의자를. 그런데 그 의자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건 자기 거니까. 그래서 맨 앞에 놓으면 좀 욕 먹으니까 이렇게 사이드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아니면 나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일어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대항력이라고 해.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주택이던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졌어 이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러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임대인 말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뭐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 그런 힘을 뭐라 그래? 세자로 대항력. 그럼 대항력 있는 게 좋으네. 자, 근데 원칙 대항력은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생길 수 있대. 그걸 한번 읽어볼 건데. 주택에서는 뭐하고 뭐? 인도와 전입신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합니다. 인도와 전입신고. 인도와 전입신고. 상가는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신청. 거기도 채색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임대인의 동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출 때 대항력은 언제 생겨? 시간은? 0시부터. 거기다 쓸게요. 다음날 0시부터. 둘 다 똑같아. 0시부터. 예.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릴 건데 사업자 등록은 어디 가서 신청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하냐고. 세무서. 근데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라고 해서 내 상가를 관리하는 그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이제 우선 면제권하고 밑에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데 두 개 왼쪽으로 묶어보세요. 두 개 왼쪽으로 묶고 거기도 별표 세 개. 그러니까 별표 세 개짜리는 그 두 개밖에 없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도 제가 사례를 하나만 드려 볼게요. 네, 이것도 하나 아무데나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자, 1번 저당권이 있는 주택이든 상가 있고 2번 전세권이 있고요. 3번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이 있대. 주택이든 상가에서. 그리고 4번 경매가 신청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경매 돼서 매수인이 돈 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지. 그걸 투자로 뭐라고 할까요? 배당이라고 하는데 배당할 때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돼? 순위대로. 순위대로. 그럼 이제 순위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맞춰볼 건데, 제일 먼저 누가?
제일 먼저 누가? 자, 여기서 제가 1번, 2번, 3번으로 쓴 거는 얘는 뭐 대내지? 등기 대내고 얘도 등기 대내인데 등기 순위가 얘랑 얘가 이렇게 1, 2번이 나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등기가 안 된 거네잖아요. 근데 왜 얘가 3번으로 제가 썼냐면 1, 2번의 등기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늦은 거야. 그래서 3번으로 쓴 거야. 예.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배당받아? 저당권이. 왜? 왜 1순위지? 그러니까 얘가 등기가 먼저 되면 왜 먼저 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더 빠른 지상권이 있으면 배당 안 해주거든. 물권인데 물권 아닌 것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어.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야. 물권 채권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얘가 그러니까 물권 중에서 담보 물권만 갖는 특유의 권능이 하나가 있어요. 다섯 자. 우선 면제권. 얘한테 뭐가 있다고? 우선 면제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뭐 대단한 걸 생각한 건 아니죠. 예. 자, 우선 면제권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예. 그러면 전세권도 우선 면제권 있어? 있어. 그런데 특이한 건 얘는 담보 물권이라서 당연히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데 얘는 무슨 물권도 아닌데 담보 물권도 아닌데 얘는 뭐가 생겨? 우선 면제권이 생겨. 얘는 왜 그럴까요? 얘는 용익 물권이지만 무슨 물권적? 담보 물권적 성질이 있어서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얘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야. 그런데도 우선 면제권을 준다는 거야. 아주 특이하죠. 아니, 소액은 제가 얘기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소액이 아닌데도 뭐만 갖추면, 확정일자만 갖추면 우선 면제권을 인정한다는 거야. 특이한 거지. 그러면 물권에만 인정하는, 특히 담보 물권에만 인정하는 특유의 권능인 우선 면제권을 얘한테 인정한다는 건 대단한 거야? 예. 그러면 확정일자를 갖추면 물권으로 변화해? 아니, 물권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물권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라고 그래. 아주 특이한 그런 제도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1번 저당권보다 빨리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손이가 빨라져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뭐를 빨리 받는 게 좋아? 확정일자를 빨리 받는 게 좋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선순위 권리자가 잔뜩 있는 상태에서 뒤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위대로 배당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2번 전세권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보다는 빠르고 얘보다는 빠르고 이거를 후순위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야. 얘는 선순위보다는 늦어. 그걸 우선 면제권이라 그래. 그럼 이제 개념에다가 채색 한번 해볼게요. 우선 면제권의 개념 뭐라고 돼 있지요?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거기다 채색하시고 왜 그게 우선한 거야?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후순위보다만 우선한 거고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 권리를 우선 면제권이라고 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기타 채권은 등기되지 않은 일반 채권들을 말하고 얘네도 후순위야 다. 기타 채권은 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은 절대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 요건인 우선 면제권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확정일자에다가 채색합니다. 확정일자 채색. 자,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지요? 주택은 주민센터,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 출장소, 뭐 이런데,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뭐 법원 등기과, 등기소, 이런데 가서 받고요. 상가가 좀 중요한데, 상가에서의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아? 관할세무서에다가 채색합니다. 관할세무서에다가 채색하시고, 그거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다가 보면 상가 쪽에서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뭐 공증사무소 이런 데서 받는다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상가는 그런 데서 확정일자를 날인해 주지 않거든. 예, 그러니까 상가는 무조건 어디에서만 관할세무서 주의하시고. 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례 그대로 살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4번에 임차인이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치? 예, 그런데 얘는 불쌍하게도 뭐를 안 받았어?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거야. 근데 뭐가 불쌍하냐면 얘가 금액이 얼마 안 돼. 소액이라는 거야. 소액. 예, 그럼 얼마가 소액이야? 아니, 그건 몰라. 예, 왜냐면 지방마다 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니까. 이제 아무튼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쭉 줄 때 돈이 남아도 얘한테 배당을 해주면 안 돼. 왜 안 돼?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얘는 배당을 못 받는 애란 말이야. 그런데 알아보니까 얘가 뭐래? 소액이래. 그럼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니까 이제 무슨 변제권을 하나 도입했어요? 최우선 변제권을 하나를 도입해서 순위를 무시하는 거야. 순위를 무시해서 얘네보다 먼저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뭐보다 빨리 받는 거? 우선 변제권보다 빨리 받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빨리 받으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무슨 문제가요? 응?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얘네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액이 많을 수도 있잖아. 뭐 가령 다가구 같은 데는 소액이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땡겨와서 받으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정적으로만 줄 거예요. 한정적으로 어떻게 줄 거냐면 주택이든 상가든 팔린 거에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만,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만약에 5억에 팔렸으면 얼마? 2억 5천만 원 범위 안에서만 소액을 할애하고 나머지 2억 5천은 누구한테 할애하는 거야? 얘네한테. 그래 얘네도 뭘 받을 거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안분을 하고,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얘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소액에 들어가는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소액 중에서 일부만 줄 건데 그 일부가 딱 안 죽을 만큼만 주는 거야. 얼마만큼? 안 죽을 만큼. 자,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1억이면 소액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얼마까지? 3,400이면 한 30% 조금 더 주는 거잖아. 그 고개 딱 안 죽을 만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억에 들어오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까지를? 3,400까지를 주니까 그거 있으면 사람이 최소한 안 죽을 만큼 딱 주는 거야. 주택이든 상가든 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준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 한번 가볼게요. 거기다 이제 우리 채색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 그럼 실판 볼게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건 얘네들보다도 우선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가 선순위야? 선순위지. 그래서 맨 끝에다가 가로 열고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담보물권 안에는 선순위 담보물권 포함입니다. 그렇게 쓰세요. 자, 뭐라고? 선순위 담보물권 포함.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먼저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대단한 특혜예요? 네. 그럼요. 대단한 특혜지. 그럼 어떻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건데? 얘는 확정일자고 아무 상관없고요. 대항 요건에다가 지역별 뭐이기만 하면 돼. 소액이기만 하면 되고 소액에다가 동그라미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 소액이 지역에 따라 달라요? 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박스 맨 밑에 내려가면 주택 서울이 지금 얼마에 얼마라고 되어 있죠? 단위는 만 원단입니다. 1억에 3,400. 거기다 채색하시고 그거는 서울 거는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 1억에 3,400. 나머지 지방 거는 아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그다음에 상가도 소액이라는 개념이 있어. 상가도. 그거는 요번에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어요. 왜냐 옛날하고 똑같아. 해서 얼마에 얼마라고 돼 있냐면 6,500만 원 중 그중 얼마? 2,200까지. 그것도 채색하시고요. 아무튼 서울 거는 다 알고 계시라고. 서울 거. 예. 그래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데가 서울이니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택으로 해볼게요. 주택인데 어느 임차인의 보증금이 3,400이야. 자, 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 3,400. 그 중에 얼마를 주겠다는 거죠? 음? 그 3,400에 34%를 주는 게 아니고 3,400이면 얼마까지 줘?
그냥 3,400까지 주는 거야. 그럼 이건 100% 받네? 그럼 아까 이런 경우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뭐 등기상 권리도 많고 여기도 잔뜩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게 서울이야. 그럼 얼마까지를 해놓는 거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야. 3,400까지는 해놔도 안전하다는 거지. 그러면 3천만 원일 때는 얼마죠? 보증금이 3천이야. 왜 3,400을 줘야지? 더 주지는 않는다. 예, 더 주면 땡 잡게? 예,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가 한도야? 3,400인데 더 적으면 더 적게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위에 올라가시면 이제 최우선 변제 쪽에 그 환가 대금의 몇 분의 몇 범위라고 되어 있죠? 2분의 1. 왼쪽 오른쪽 다 채색하시고 환가 대금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 얘네들. 다른 담보 물건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 전부 다 소액으로 다 줘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소액을 제한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해서 항상 받는 게 아니고 첫째, 경매 신청 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거기다 채색하면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번의 경매가 넘어갔고요. 6번의 임차권자가 또 있는데 얘도 뭐라는 얘기야? 소액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확실히 불쌍하죠. 예. 근데 얘는 확실히 불쌍하다기보다는 뭐해? 멍청한 건 아니고 얘네들은 머리가 엄청나게 너무나 좋아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 배당받으려고.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최소한 IQ 160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야. 예. 그러니까 돈 좀 받으려고 이러는 거를 했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한 15년 정도 전만 해도 이렇게 해놓으면 주소만 옮겨놓으면 다 돈을 줬어. 소액으로 그냥 몇천만 원씩 다 줬다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배당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줘? 경매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배당을 해줄 사람들이 아니라 고발 조치를 해요. 경매 절차를 방해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이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주소 옮겨놓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서가 날라와요. 네, 이거는 벌금형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 한 번 두 번째 걸리면 구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경매 들어간 집에 뭐 해놓으면 안 돼. 주소 넘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하면 안 돼 절대. 이건 경매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동일 부분에 또 들어간 사람은 소액 최우선 변제권을 두 번, 세 번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원래 임차권 등기 된 사람만 인정한다. 이런 예, 취지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최단기간 할게요.